고인께서는 숙한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금일 상태가 악화되어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후에 영면에 드셨습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이신 손명순 여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이것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관련 불신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과는 시간관계상 브리핑 관련 내용에 한하여 몇 개만 답변하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소통과 성함을 말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고인께서는 지금 향년 95세십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시지만은 숙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입원하신 거는 2022년 12월 달에 그때 한창 코로나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코로나 폐렴으로 좀 악화되셔서 입원하신 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좀 상태가 호전됐다 또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입원해 계셨습니다. 상태가 워낙 고령이셔서, 그리고 폐렴으로 코로나 때문에 폐렴이 좀 생기셔서 인공호흡기 비슷한 게 있습니다. 병실에서 거실 수 있는 게 그런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습니다. 네,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. 이번 사안이랑 관련해서 전공의 이탈이 혹시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 사안이랑 혹시 관련이 있는지 저 뭐 병원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진료가 축소되어 있어서 입원 환자들도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교수님들이 잘 당직을 서주시기 때문에 그 입원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. 경향신문과학기자입니다. 혹시 조한대신 유송하신 건 언제쯤이었는지 공방해 주시겠어요? 오늘 오후에 한그 오후 12시 조금 지나서 상태가 좀안 좋아지셔서, 워낙에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면은 항상 좀 상태 나빠지시면은 저희 중환자실로 옮기게 됩니다. 12시쯤이라고 12시 조금 넘어서 옮기셨습니다.